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는 다양한 커맨드, 즉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또는 명령어라고 하죠. 라이노에서 커맨드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말하죠. 여기 보이는 여기 기어 모양, 치수 모양, 메뚜기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커맨드는 여기 커맨드 라인, 커맨드라고 써 있는 곳 보이시죠? 여기를 커맨드 라인 명령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여기 아이콘 클릭하는 방식보다는 커맨드 입력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아이콘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탭에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아이콘 아래에 하부 메뉴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로프트를 하고 싶다, LOFT, 트림을 하고 싶다, 트림,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럼 카피, 이동을 하고 싶다, 무브,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만약에 이것들을 대표하는 축약어들이 있다면 로프트는 LO, 트림은 TR, 카피는 CO, 무브는 M 이런 식으로 축약된 형태가 있다면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거, 축약어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강의 제목에는 이제 단축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엘리어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이 단축키 설정을 한번 해 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쳐야 될 거를 단두 단어로 MOVE라고 쳐야 되는 거는 단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당연히 작업이 빨라지겠죠.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단축키 설정이 여러분 컴퓨터 안돼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초기화 설정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전구 모양 꺼진 게 보일 겁니다. 이거를 하이드 오브젝트, 커맨드는 하이드라고 합니다. HIDE. 이거를 H라는 축약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전구 위에 올려놓으시고 Shift 키를 누르시면 왼쪽에는 Move 그리고 오른쪽에는 Edit라고 뜹니다. 이제 좌클릭하면은 이 버튼이 빠져서 이동해 버리는 거고 우클릭을 하면은 편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hift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좌클릭했을 때 Hide, 우클릭했을 때 Show라는 커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좌클릭 Hide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Ctrl A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기어 모양 보이시죠?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누르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커맨드 라인에 명령을 직접 입력할 겁니다. 기어 모양을 누르시면은 여기 엘리어시스, 한글판으로는 엘리어스라고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이걸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줌이랑 줌 셀렉티드가 미리 설정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내가 방금 그렇게 복사했던 하이드라는 커맨드를 여기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니까 New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H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H 눌렀을 때 커맨드 들어가는 하이드를 컨트롤 복사,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H를 입력하면 하이드라는 명령이 실행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한 개 한 개 다 넣으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 정보란에 가보시면 그 링크가 있을 텐데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링크예요. 이거 라이노 시크릿 노트라고 제가 쓴 라이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첨부 파일이기도 합니다.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고 PDF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은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텍스트 파일은요, 둘 다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단축키 모음이고요. 이거를 설정에 넣으시면 되고요. PDF 파일은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한 번 더 공부하시면 좋겠죠.
다시 라인으로 넘어오셔서 여기 기어 모양 OPT거든요. 커맨드에다가 OPT라고 치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엘리어스 있죠? 여기에 그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받은 TXT 파일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보이시죠?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단축키로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한 번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XT 파일을 더블클릭으로 넣으시면 그냥 Yes, All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생겼죠? 여러 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OK 누르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단축키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랑 다른 단축키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쓰는 단축키들은 풀네임을 항상 꼭 말씀드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